오늘은 암환자 200만 시대의 통증을 감소하는 페랭이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페랭이꽃은 예전 천민들이 즐겨 쓰던 페랭이 모자를 닮았다 하여 어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위에서 자란 대나무꽃이란 의미에서 석죽화라고 하고 죽절초와 검행 및 상구맥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전국의 강가나 들녘초지 야산 바위 틈 근처에 자생해 있고 독특한 꽃으로 인해 관상용으로 집에 많이 기르기도 합니다. 꽃말은 재능과 순결한 사랑을 뜻하고 맛은 쓰고 차가운 편입니다. 작용 부위는 방광과 소장, 신장 및 심장에 들어갑니다. 동의보감에서 페랭이는 가시 박힌 것을 잘 빠져나오게 하며 대소장을 순조롭게 할 때 쓰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밝게 하는 명목과 아픈 통증을 없애고 굳은 언혈이 막히지 않게 소통시키는 통교의 효능이 있습니다. 먼저 페랭이꽃에는 아스피린의 일종인 살리실산염이 진통작용을 일으켜서 염증성 통증과 편두통치료 천연물로 쓰일 수 있음이 검증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한국식물학회에서 페랭이꽃 추출물을 생쥐에게 경구 투여했더니 몸부림치는 횟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복강 내에서 통증을 감소시켰고 척수관에 대한 누적 통증 자극 반응 시간을 현저히 감소시켰습니다. 참고로 척수관은 뇌와 함께 중추신경계의 일부를 뜻하는데 뇌와 말초신경의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목척수와 등척수, 허리척수, 엉치척수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의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인빈의 복강 내 전처리는 페랭이꽃 추출물이 유도하는 통증 완화 효과를 감소시켰습니다. 여기서 요인빈은 식물 알칼로이드이며 혈관을 확장시켜 발기부전과 최음제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페랭이꽃은 다양한 통증 모델 실험에서 고통을 완화시키는 특성을 보여 통증 치료의 매개가 될 수 있음을 높게 시사하였습니다. 다음 항암약리 실험 내용에서 페랭이꽃 종자침 출물은 암억제율이 무려 90% 이상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뿌리 침출액은 암억제율이 무려 100%였으며 정상세포에 대한 억제율은 66.7%의 작용이 있었습니다. 직장암과 식도암 환자에게 페랭이꽃을 다리약과 액기스를 단방으로 만들어서 각 한 차례씩 치료한 결과에서는 모두 유효하게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충북대학교 특허 실험 자료에는 폐암과 대장암 세포의 성장을 각각 80%로 억제하였습니다. 조직 파괴산물과 백혈구를 탐식하는 대식세포 생성은 23% 억제하는 농도 의존적 활성도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암세포의 부착 억제와 활성은 세포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대조군대비는 55% 부착 수준보다 크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페랭이꽃 추출물은 항산화 및 활성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항암효과 활성을 모두 가진다는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각종 항암 치료에는 뿌리나 모든 전초를 그늘에 말려서 10에서 20g의 물 1리터를 따려 하루 2~3회씩 복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암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서는 선악초와 금전초, 까마중, 황백피, 황기, 겨우사리, 지모를 배합해 쓰기도 합니다. 참고로 암 발생률은 6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10만 명당 1563명에 달해서 고령층에서 암 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 기대 수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4%였습니다. 이 중 남자는 39%, 여자는 34%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최근에는 의료 및 대체의학을 통해 암 발생률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그 밖에 페랭이꽃 전초탕제는 장관 흥분작용이 나타났으며 전탕액은 심장의 억제와 혈압을 하강시켜 고혈압에 인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페랭이꽃은 모든 전초를 주약제로 쓰지만 자생지 보호를 위해서 7~8월에 뿌리를 제외한 지상부만 채취해도 효력이 유효합니다. 채취한 페랭이는 물에 깨끗이 씻은 다음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말리시면 되고 여름철에는 유효 성분이 다 증발하니 햇볕 노출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조된 것은 잘게 잘라서 사용하면 되고 모든 전초에는 소량의 알카로이드 독성 작용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용량 5~7g 정도를 사용하고 간혹 증세에 따라서는 용량을 좀 더 늘리셔도 됩니다. 쓴맛과 독성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감초 한 개와 대추 한 줌 정도 넣고 물은 700ml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0도까지 팔팔 끓인 다음 약불로 줄인 후에 약물이 어느 정도 줄게 30분 내외로 더 달이시면 됩니다. 달인약은 하루 2~3회씩 식사 전에 마시는 게 좋고 위장 기능이 허약한 사람은 식사 후에 드시면 됩니다.
여름철에는 약물이 빨리 쉬거나 변질이 잘 되므로 2일 이상 보관해서 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페랭이꽃은 독성작용이 적어 지금까지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차가운 성질이 강해 몸이 찬 체질은 복용 시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영남대학교에서는 여성의 자궁수축도를 증가시키므로 월경과 임산부, 분만 관련 및 수축 증상이 빈번한 여성들은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옛고서에는 신기와 비기가 허한 사람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페랭이꽃의 목당과 사초는 독약이니 이들 배합은 금물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